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관악과 박민규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예. 노종무 의원님께 많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김태규 직무대행의 언행이 국회 무시의 도를 넘어서 아주 기괴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문에서 탄핵에 대해서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의 그날 밤을 적하면서 그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탄핵당한 김태규 부위원장이 기네스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똑같이 5명의 방통위원이 36일에 걸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정 및 이사 추천 및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두 분이서 임명 당일 것도 몇 시간 만에 무려 400만 자가 넘는 83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의하면서 의결도 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호선도 했고요. 위원 기피까지 셀프 기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1시간 반 만에 진행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하게 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기네스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네스감 아닙니까 이거? 83명의 인선을 1시간 반 만에 진행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후에 이후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성실에 임해서 방통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를 헌재 판결까지 방통의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버티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탄핵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거 맞습니까? 뭐 일부 수당 빼고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통위원장 연봉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장관급이니까 제가 본연이 인사혁신처에 문의해보니 연봉은 1억 4,533만 원이고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는 뭐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은 마비되고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있어서 큰 불행을 끼친 탄핵을 유발한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음이 드러났던 위원장입니다. 또한 불법적 이인체계에서 그토록 윤석열 정부 발언된 방문진 이사 선임과 KBS 이사 추천을 강행했습니다. 이제는 방송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임명해서 이진숙 위원장 사퇴하고 그래야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될 거라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까 뭐 어떤 과장님의 이름으로 여당에게 탄원의 내용의 문건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제가 보기에는 탄원을 발송해야 될 대상지는 국회 국민의힘이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실입니다. 용산. 왜 그러냐면 우리 김영관 국장님 네. 방송통신의 통신위원회 처음에 설립 그 시점부터 근무하셨죠? 네, 그 이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 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자마자 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도 설립돼서 지금까지 한 16년, 15년 지나왔는데 혹시 부위원장님 총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태규 직무대행 포함해서 13분입니다. 13분. 그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해서 방통위원으로 호선으로 결정된 분은 12번째 이상인 부위원장, 13번째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판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전혀 전문성도 없고 그저 대통령실이 시키는 오더에 맞다는 그런 부위원장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전에 11분의 의원을 쭉 부위원장을 보니까요. 다수가 언론인이고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9분 모두 언론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방송통신 업무에 전문성이 있었고 언론의 중립성과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분들로만 여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전시정당이 다 추천해왔는데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 예의관 인연이 있는 판사 출신들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으로 호송이 되다 보니까 애꿎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산업은 뒤끌어줄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 이재수 위원장 전에 포함해서 총 몇 분 임명된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국 국장님. 지금 6기니까 6분 플러스 한 2분 2분 정도. 9분입니다.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그 9분인데 그 전에 방송통신위원장 했던 분들은 대부분 언론 출신, 언론 출신 정치인 또는 국회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언론학자 하셨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 이런 분들 무자격자들만 취임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관 위원 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수많은 불법적 시도들이 다 재판을 통해 드러났던 문제적 분이셨고 김홍일 위원장이야말로 그 전에 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 있게 날려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분이시고 이분 또한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야 인사청문 통해 다 드러났으니까 이런 무자격자들을 임명시킨 용산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탄원서를 수령받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부터 고민하셨다면 예의를 갖춰서 진정으로 그럴 의향 없으세요? 국장님?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답변하세요. 저의 질의가 안 들리십니까? 아니, 잘 들립니다. 근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최고참, 제일 오래된 고위 간부 아니십니까? 우리 참고인 나오신 박선아 이사님 혹시 마이크 예 자리 나오셔도 됩니다. 네. 방송문화진흥회 박선아 이사님. 네. 그 2023년도 KBS 경영실적을 보면 총수입은 1,061억 감소했고 당기 순손실 이런저런 수익성 재무성 지표보다 악화됐습니다. 23년 기준으로 KBS가 553억의 당기 순손실을 볼 때 같은 경우 MBC는 당기 순이익을 966억을 받고 참고로 SBS는 316억입니다. 이렇게 OTT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가 대중화될 때 지상파 방송 전반의 경영 성과 어려운 와중에 MBC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수익성 높인 이유를 박문진 이사로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아, 네. 2023년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2024년 6월과 7월에 이제 그 경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저희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된 상황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실적들이 사실은 KBS나 SBS와 비교했을 때 경영 실적 그리고 신뢰도 시청률 모두 좋았다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부지 이사로서 느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경영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특히 그러하 같은 어려움이 작년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맞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만들어냈던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경평 보고서에서 나름대로 외부 자문위원님들께서 평가하셨고 저희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영방송 앞에 놓였던 가시밭길을 이제 스스로 선택한 공영방송의 구성원들과 경영진들이 더욱 긴장하고 언론과 방송의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어떤 그 MBC의 어떤 그런 작년 이후로부터 걸어왔던 그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잘 아시고 지지를 보내주셨던 결과는 그렇게 시청률과 어떤 신뢰도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